이 아티스트가 G-Dragon에 진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게 뮤직비디오에서 그 패션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네요. 흥미로운 뮤직비디오였어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Yo, what's up?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린입니다.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퀘스트를 주셨어요. 사실 이 곡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은 조금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살펴보다가 몇 가지 키포인트를 조금 발견을 했기 때문에 조금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저는 한 가지 인물이 떠올랐어요. 바로 GD, G-Dragon, 빅뱅의 G-Dragon이에요. 일전에 제가 딧웨이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을 때 댓글로 그 GD의 어떤 음악적인 영향을, 인플루언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라고 댓글로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 보면 G-Dragon의 흔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면 딧웨이는 그렇다 치고 여기 이 아티스트 한 명이 더 있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읽는지 아니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탭보프렉 이라는 이분이 캄보디안 여성 디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두 사람은 결혼한 사이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 탭보프렉 이분 유튜브 채널에 그 딧웨이와 함께 생활하는 어떤 하루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제 브이로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몇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또 많은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예, 외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탭보 프렉과 딧웨이와 함께한 스쿼드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곡에 G-Dragon의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도 대부분 딧웨이가 곡 작업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사실 되게 팝적인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리듬 자체가 남미,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서 유행하던 약간 레게통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레게통 음악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옛날에 가솔리나를 불렀던 데리안키부터 최근에 이제 라틴 트랩 바이브를 갖고 오는 이제 배드번이나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아까 제 취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좀 이 곡의 완성도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더 다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니키 미나즈 인플루언스? 약간 그런 거 느껴져요.
Superstar like G to the D. GD를 또 가사에서 샤라웃을 또 해주고 있네요. 방금 신발이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 신발 보이시죠? G-Dragon의 Peace Minus One, Air Force One, Paranoid입니다. 제가 이미 저도 갖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리뷰 비디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특히 동남아에서는 한국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비싼 가격에 구매를 아마 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지금 딜웨이가 입고 있는 금색 후디랑 금색 조거 팬츠는 복장이 굉장히 익숙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자료화면 하나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한국 방송사 중에 SBS라고 있는데 SBS에서 연말 가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요 콘서트를 하는데 많은 K-POP 스타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GD가 퍼포먼스를 할 때 그 입었던 금색 후디랑 그 조거 팬츠였거든요. 그게 같은 제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GD가 입었던 후디랑 그 조거 팬츠랑 지금 똑같아 보여요. 예, 여러분들도 요 복장을 좀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GD를 진짜 좋아하나 보네요. 참, 이 뮤비를 보면서 GD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운드가 좀 아쉬워. 그러니까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뭔가 효과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제가 이런 그 라틴 쪽에 이제 레게통 사운드를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해서 그런지 좀 그들의 그 발성 자체가 돋보이는 게 있거든요. 배드버니의 그 노래 스타일, 래핑 스타일만 들어봐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D-Way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시원하게 이렇게 그의 벌스가 잘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저는 레게통 같은 스타일의 곡이 조금 저는 딜웨이랑 조금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 아티스트가 G-Dragon에 진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게 뮤직비디오에서 그 패션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네요. 아, 저도 저 파라노이드 에어포스 1을 빨리 신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안 신고 보관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다시 또 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흥미로운 뮤직비디오였어요.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